공식적인 고사장 입실 시간은 오전 시험 9시 20분, 오후 시험 2시 20분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는 것처럼 공식 입실 시간은 짜잔! 다음과 같지만 그럼 몇 시까지 가야 할 것인가? 여유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전 시험은 늦어도 9시 30분까지, 오후 시험은 2시 30분까지 입실하는 게 좋습니다. 중앙방송을 들으면서 데이터 시트도 작성하셔야 되고 환경에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 주목! 오전 시험은 9시 50분, 오후 시험은 2시 50분부터 입실이 통제됩니다. 입실 통제는 학교 정문 도착이 아닌 학교 건물의 내부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통제 시간 이후에 학교에 도착하는 경우 본인의 과실로 시험을 못 보는 것이므로 토익 시험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에세이는 이미 내용 파악이 끝나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지문을 선택. 이것으로 직청직해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직청직해란 귀로 듣자마자 단어 순서대로 의미 파악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알쓰는 그동안 정리했던 포인트 노트나 오답 노트를 보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혹시 책상이나 걸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교실 감독관에게 요청해서 교체하는 센스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고사장 가서 여유 있게 준비하자. 화이팅!